여러분의 그 평소 패션을 좀 저희가 좀 저 준비를 좀 해봤어요. 아, 예. 이규환 씨도 상당히 좀 독특한 의상을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. 예. 다른 것 같은데요? 아니, 뭐야! 아, 스위스랜드가. 저는. 아니, 할아버지, 우리 할아버지! 스위스. 저 스위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. 그래야겠는데요? 예? 주피터 할아버지. 아니, 이게 좀. 아, 맞아. 비도피한 할아버지. 아니, 진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게? 이거 다 제 옷이고. 심지어 자기 옷이래. 아니,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굉장히 그. 니트바지? 패션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조동혁 씨 네. 요즘 어떻습니까? 개인적으로 보실 때. 아 근데 규환이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패션에는 예,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아 그래요? 이게 자기 철학이 너무 흥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저 따위를 입었을 때요 동혁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? 멋있다고 하셨습니다. 브로맨스다 브로맨스. 나한테 계속 아 진짜 아 멋있다고 저는 왜 멋있어요? 안날 수 없는 예. 저게 옷이에요. 어떻게 저 옷을 입고 어떻게 밖을 돌아다녀.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. 이거 만약에 석수현 씨가 막 농구장으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저 바치게 해야 됩니까? 네. 아 이거는요 아예 불을 체육관 불을 꺼야 돼요. 체육관 불을 끄고 끌고 나가야 돼요. 끌고 나가야 돼. 아 대리 씨 한참을 좀 보고 계신데 아,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아 저는 괜찮은데? 그래요? 약간 느낌이 왜냐면 우리 저희가 다음 사진이 아, 데니 씨거든요. 데니 씨 거든요. 다음 사진이 데니 씨예요. 자, 데니 씨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예. 예. 어, 이거 상당히 좀 그 예. 오래된. 아! 데니 씨, 이거 뱀이에요, 뭐예요? 장어입니까? 아, 뱀이에요. 뭐예요? 가래떡입니까? 뭡니까? 아니, 그, 사실 소매 유행이었어요. 예. 아, 그게 목을 안 두르면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거든요. 데니 잘생겼다. 아, 근데 이거는 상당히. 예. 저는 원래 평상시에는 저렇게 좀 화려한 옷을 안 입어요. 저렇게 좀 블랙톤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때 당시에 스타일리스트가 그걸 좀 깨주고 싶었나 봐요. 아. 오빠는 너무 맨날 이렇게 칙칙한 옷, 블랙 옷만 입고 똑같은 옷만 입어. 아. 평상시에 이러면 안 다니죠? 아, 저는 평상시에는 안 돼요. 그리고 이 당시에 제일 싫었던 게 부인에게 되게 이렇게 크게 어, 맞아. 돼 있고 배꼽까지 아, 그래서 가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저 때 당시에 저 되게 말랐을 때거든요. 네. 되게 말랐을 때인데 굉장히 힘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지금. 좀 얘기 나온 김에 합니다만 이게 운동 좀 하신 남성분들이 특히 가슴 골 운동만 하면은 이 부인액을 그렇죠. 크게 있습니다. 자 정답 보여드릴게요. 정답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집단 테러리스트 네. 야. 아, 바로 이거 바로 이거야. 명치까지 네. 내려와요.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런닝도 아닌 것이 반팔도 아닌 것이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가슴 드러낸 거예요 이거 지금. 이건 물도 아니에요. 이거 갖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운동을 해서? 아, 아닙니다. 이게 한참 유행이었었죠? 그쵸, 이게 유행이었어요. 이거 한참 유행할 때는 남성분들도 가끔 뭐 집을 때는 이렇게 좀 주고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요, 진짜요.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. 아, 아니 왜냐면 이거 하면 다 보이니까. 진짜 이렇게 아, 네. 아, 실제로 거기 사이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. 예, 예, 예.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다. 너무 심하다. 나오겠네. 아 재밌습니다. 진짜 재밌네요. 아, 예.